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63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2018년도 63회 외관기능장 필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파이프레그의 간격 결정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배관 구경의 크기, 그죠? 배관 구경의 크기. 그 다음에 배관 내 유체의 종류, 그죠? 유체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배관 내 마찰 저항. 배관 내 마찰 저항, 이것은 우리가 파이프레그에 우리가 정리를 할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 배관 내 유체의 온도, 그죠? 온도. 구경의 크기, 그죠? 배관 구경의 크기, 유체의 종류, 그 다음에 유체의 온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관 내 마찰 저항하고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파이프렉이다라고 하면, 그죠? 파이프렉이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 위쪽에다가 우리가, 뭐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파이프를 받칠 수 있는, 그죠? 파이프를 받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파이프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파이프렉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수공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방을 가진 건물의 각 실마다, 그죠? 각 실마다 우리가 개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각 실마다 설치하는 유닛 방식이다, 그죠? 유닛 방식이다. 여기서 유닛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각 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유닛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각 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UNIT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죠? 유닛 각 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유닛 방식. 그죠? 물하고 공기를 우리가 보내는 그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난방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암거 내에 배관할 때 밸브, 트랩 등은 가급적 맨홀 부근에 집합시켜 놓는다. 맨홀 부근에 집합시켜 놓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방열기 브랜치, 그죠? 방열기 브랜치 파이프. 브랜치 파이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 배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덕이 매설 배관할 때에는 배관으로부터 열 손실과 신축에 주의해야 된다. 그죠? 열 손실하고 신축에 주의를 해 주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프터 이염, 그죠? 리프터 이염 시 1단의 협상고는 1.5m가 되겠다. 맞는 말이죠. 그죠? 1.5m 이내로 한다. 전기 주간의 브랜치 파이프를 접할 때는 원칙적으로 30도 이하의 각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30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45도 이상의 각도로 지출한다. 그죠? 자, 30도 이하가 아니라 45도 이상으로, 그죠? 이상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화학 배관 설비 중에서 열 교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틀린 것을 골라라. 가열기, 유체를 전기 또는 장치 중에 폐열 유체를 가열하여. 폐열이라고 하면 못 쓰는 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소실에서 발생이 되는 가스, 이것을 우리가 연도를 통해서 연돌로 배출을 시킬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폐열이다. 가열하여 필요한 온도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열 교환기를 우리가 가열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발기라고 하는 것은 유체를 가열 정발시켜 발생한 전기를 사용하는 열 교환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장치 중에 응축된 유체를 재가열시켜, 그죠? 다시 한번 가열시켜,
증발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열교환기를 우리가 제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제비기, 그 다음에 증발기, 그 다음에 가열기, 그 다음에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증발성 기체를 사용하여 현열을 제거해 액화시키는 열교환기. 현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응축기라고 하면 현열이 아니라 잠열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열은 온도 변화는 있고 상태 변화가 없을 때 필요로 하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잠열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죠?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감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열.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열을 가리키는가? 온도 변화는 있고, 그죠? 온도 변화는 있고, 상태가 변화 없을 때, 그렇죠? 상태가 변화 없을 때 필요로 하는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잠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숨은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숨은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온도 변화는, 그죠? 온도 변화는 없고, 그죠? 상태가 변할 때, 그죠? 상태가 변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량을 우리가 잠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5번 문제. 플랜트 배관에서 내압이 높고 고온인 유체가 누설될 때, 그죠? 내압이 높고, 그죠? 내압이 높고 고온의 유체를 누설될 경우에 벤트 밸브를 설치하여 누설을 방지하는 응급조치 방법은, 내압이 높고 고온인 유체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여러 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설치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압이 높고 고온의 유체가 누설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설치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